안녕하세요. 대충 시작하는 짱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게임메이커의 클라이언트 언니의 비헤이비어랑 여기 밑에 컴포넌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밑에다가 여기 왼쪽에서 로직, 이빈 로직 에셋을 하나 꺼내줄게요. 자, 이 로직 에셋을 클릭을 해보시면 처음부터 노 콜리전 그리고 보이지 않게 설정이 다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스위치 에셋을 많이 꺼내서 여기에 로직을 넣어줬잖아요. 근데 좀더 편하게 아예 전용 에셋이 0.8 버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고 비헤이비어에서 클라이언트 온리 이 멀티 기능을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이 멀티는 블럭을 불러오는 건데요. 여기서 스폰 에어리아를 정해서 그 영역에 이제 특정 블럭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스폰 에어리아를 X축으로 8 정도 해주고 Y축으로 2, Z축으로 19 정도 해줄게요. 요 크기만큼 이렇게 새로운 블럭이 가득 차게 되겠죠? 그리고 블럭 투 스폰에서 불러오고자 하는 블럭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블루 블럭을 불러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눌러주면 이렇게 하늘색 계열의 블럭이 가득 차게 됐죠? 자, 방금 그거는 제가 여기 액티베이션 모드에서 온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플레이를 하자마자 블럭이 스폰이 됐어요. 근데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시작할 때이 기능을 할 거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이 기능을 할 거냐를 정해줄 수가 있는데 방금은 시작하자마자 블럭이 불러와졌기 때문에 그 불러와지는 과정을 저희가 보지 못했잖아요. 온 리시브 메시지를 눌러주고 메시지 리콰이어드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을 때이 행동을 할 거냐 콜이라고 해줄까요? 이거는 임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콜이라고 해주고 자 그러면 여기에 설정은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여기 에셋 창에서 레버를 한번 불러줄게요. 자, 이 레버에는 기본적으로 버튼의 비헤이비어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멀티로 되어 있으니까 논으로 해서 꺼주시고 다시 타입에서 클라이언트 온리 여기서 싱글 모드의 버튼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투 샌드에서 실행을 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내보낼 것이냐. 우리가 아까 여기 블럭을 콜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블럭이 나오고 했잖아요. 이 버튼은 콜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설정을 해줬고 브로드캐스트 렌즈는 100으로 해서 저렇게 전체 랜드 전체에 퍼지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줘 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런데 이 레버에서 이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내가 설정한 블럭이 불러와졌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간단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에셋을 자, 이 녹색 괴물 에셋을 한번 불러줄게요. 그리고 선택을 해주면 여기에 이미 비헤이비어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다 꺼주시고 클라이언트 온리에서 저 옆에 프레데터 이거를 한번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프레데터는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적이에요. 자, 그래서 쫓아다니는 이 체이싱 에어리아를 100으로 설정을 해주고 Z축도 100 이렇게 하면 이 랜드 전체를 다 쫓아다니게 되겠죠? 그리고 워크스피드는 지금 보통의 에셋은 스피드가 1.5예요. 그리고 체이스 스피드 최대 4.9이고 이것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어택 데미지를 한번 공격했을 때 데미지를 어느 정도로 해줄 거냐 이것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컴포넌트를 꺼주지 않고 헬스를 20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에딧 로직을 들어가서 상세한 거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태그를 가진 에셋을 공격을 할 것이냐 프레이라는 태그와 아바타 라는 태그를 가진 에셋을 공격을 하게 설정이 되어 있죠. 이거는 뭐다 삭제를 하셔도 되고 새로운 태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바타를 공격을 해서 같이 싸워볼 거예요. 그리고 공격 범위, 뭐 디텍션 레인지 다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맥스 헝거, 지금 배고픔을 100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이 정도로 해주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플레이를 눌러주면 지금 적으로 생각하는 저 아바타를 엄청 따라다니고 있어요. 지금 공격했죠? 그리고 아까 이 녹색 괴물의 헬스가 20으로 해줬는데 제가 공격할 때마다 5만큼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죽었어요. 5만큼 줄어든 거는 아바타가 한번 공격했을 때 데미지가 5만큼 데미지를 입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거는 여기 글로벌 파라미터스를 클릭을 하셔서 컨트롤러에 보시면 어택 1 데미지 다 미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바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리고 잠겨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속성을 바꾸시려면 아바타로 사용할 에셋을 등급을 조절하시면 더 능력치를 더 높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아무 에셋이나 하나를 놓고 이 에셋을 기존 설정되어 있던 비헤이비어를 다 논으로 꺼주시고요. 비헤이비어에서 클라이언트 온리 프레이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프레이는 기본적으로는 이 플랜트라는 태그를 가진 에셋을 먹고요, 음식으로. 그리고 이 프레데터로부터 잡아먹힙니다. 에딧 로직에서 아까 보시면 기본적으로 프레이랑 아바타라는 에셋을 공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이 보시면 밑에 태그가 기본적으로 프레이라고 태그가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더라도 이 에셋은 지금 이 프레이 에셋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알아서 공격을 하죠. 제가 가면 저도 공격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다가 플랜트 해서 놓으면 이것도 저절로 플랜트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논으로 해주고요. 다 맞춰줄게요. 클라이언트 온리에서 플랜트로 설정을 해주고, 자, 이렇게 먹이 사슬이 설정이 됩니다. 식물, 초식동물, 육식동물 이렇게 되겠죠? 식물을 한 3개 정도 늘려줄게요. 플레이를 해보시면, 자, 이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공격을 하고요. 자, 없애버릴게요. 자, 이 에셋도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식물을 채취를 합니다. 식물 모양이 아니더라도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설정을 하고 싶을 때 아까 그 비헤이비어에서 그런 식으로 역할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것들을 응용해서 아주 간단한 미니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